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음 음성을 공개한 가운데 검찰이 명 씨의 자택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. 창원지검은 오늘 오전 11시쯤 경남 창원시 명 씨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. 지난달 30일 명 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 만입니다. 당시 검찰은 명 씨로부터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받았다가 압수수색 당일 돌려줘 국정감사에서 질타받았습니다. 오늘 압수수색과 관련해 명 씨를 자택 안에서 조사했는지, 명 씨 휴대전화를 추가로 확보했는지 등에 대해 검찰 측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검찰은 어제 오후 4시쯤 법원에 명 씨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,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쯤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오늘 압수수색은 공교롭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줄 물증을 확보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 명 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한 직후 이뤄졌습니다. 검찰은 최근 명 씨의 예전 운전기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인 김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.